안녕하십니까. 1위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꺽지 사냥을 하러 나왔습니다. 과연 여기에는 꺽지가 얼마나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. 오늘 꺽지 손맛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. 오, 히트! 오, 좋아. 오. 이야. 여러분들. 시작하자마자 새끼 꺽지가 잡혀줬네요. 와. 오, 히트. 오. 와, 바로 앞에서 히트. 오, 새끼 꺽지예요, 새끼 꺽지. 와. 와,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올 때. 역시 루어 낚시하는 게 꿀잼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모자랑 이렇게 딱 옷만 입고 나와가지고 젖어가면서. 야, 오늘 꺽지 두 마리 잡고 있는데 손맛이 좀 괜찮네요. 와, 재밌습니다. 히트! 와, 와, 야, 공격성이 엄청납니다. 사이즈도 요 정도면은 괜찮은 사이즈예요. 와, 나쁘지 않네요. 이거 보세요, 나쁘지 않죠? 와, 꺽지입니다, 꺽지. 오, 히트, 오! 야. 와. 바로 앞에서 잡혔습니다. 바로 앞에서. 와, 대박. 꺽지. 오, 히트. 야, 이 녀석이 바로 앞에서 따라오길래 살짝 멈췄거든요. 그러자마자 바로 부러지네요. 꺽지. 오, 이거 보세요. 와, 색깔이 참 예쁘네요. 좀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. 아니네? 제법 긴데? 손맛은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사이즈 제법 있네요. 와우. 오, 히트. 와. 야. 야, 사이즈 괜찮은데요? 꺽지가? 와, 이거 보이시나요? 야, 이게 배가 빵빵하다. 너뭘 먹었니? 꺽지입니다, 꺽지. 와, 여러분들, 저 난생 처음으로 쏘가리 잡아봤어요. 이거 쏘가리 맞죠? 이거 쏘가리예요? 야, 제가 저쪽에서 던졌는데 쏘가리가 잡혔어요. 야, 대박이야. 여기 쏘가리가 있구나. 야, 난생 처음 쏘가리를 잡았습니다. 와, 이렇게 생겼군요, 쏘가리가. 와,
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. 오늘 처음 잡아봤어요. 와. 오늘 여러분들하고 꺽지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. 비가 부슬부슬 내리지만 역시 꺽지 활성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쏘가리를 잡았습니다. 저기서 그냥 릴링을 했는데 뭔가 톡 건드리는 느낌이었는데 올라오는 게 쏘가리였어요. 와, 오늘 장난 아닙니다. 역시 비 올 때 낚시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오종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